홈이 있어요. 아, 그래서 모세혈관 형식으로 조금 묻혀서 조금 찍어낼 때 쓰는 거예요. 그게 좋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짜갖고요. 예. 접착제 여기다 짜갖고 접착제를 여기 위에 칭판 위에 짜놓고 예. 이제 이게 접착제 스틱인데요. 끝에 홈이 있습니다. 예. 이 홈을 이제 접착제를 묻혀서 예. 이제 제품 같은 거에 소량 아주 소량씩 찍어서 예. 쓸 수 있는 그렇게 쓸 수 있는 접착제입니다. 순간 접착제 쓸 때. 네 예, 맞습니다. 순간 접착제도 되고 예. 프라모델 접착제도 되고요. 아 수지 접착제. 액체형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목공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순간 접착제가 쓸 때 보면 예. 짜다가 쭉 나와 버리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그쵸. 그리고 이제 예. 모형 종이 모형 하시는 예. 차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좁은 틈에 예. 이게 납작하니까요. 이게 좁은 틈에 이렇게 사이로 쑥 넣어서 예. 그런데 안쪽에 아~ 바를 때도 편하다고 합니다. 양쪽으로 부품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예. 이거 벌려고 하면 더 틀어지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살짝 예. 넣고 딱 붙일 수 있게. 틈 사이에 하기가 아주 좋고요. 이 에칭 두께가 0.15mm입니다. 예.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이 에칭 같은 경우는 예. 처음에 이렇게 에칭판으로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분해를 하게 되면 분해가 되네. 이렇게 하나씩 떼서 쓰시는 거고요. 아. 예, 이거는 굳이 예. 손잡이가 들어있긴 한데 예. 이게 없어도 또 접을 수도 있어요. 아. 예, 한쪽을 접어서 예. 이렇게 바닥에 띄워 놓으시면 접착제가 바닥에 안 붙게 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좋다. 이게 좀 얇아서 손으로 잡기 불편하신 분은 이걸로 양쪽에 붙이셔가지고 예.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시면 예,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이거. 그리고 이제 예. 이 다 사용하신 다음에 네네. 접착제가 이제 판이 에칭으로 돼 있어서 예. 접착제를 세퍼레이터 같은 걸로 아, 예, 다 예, 예. 긁어낼 수 있습니다. 맞다. 무한대로 계속 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밀어내는 게 진짜 일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끝에 살짝 그 보틀 저희 스탠드 신제품하고 같게 여러 예. 개를 동시에 이어서 만들 수 연결해가지고 예. 서로 그리고 이 저희 보틀 예. 트레이 제품과도 연속성으로 이어서 그죠 요 그때 예. 접착제 그거였으니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접착제를 여기서 덜어서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누구 아이디어 이거? 야. 저희 대표님과 직원들의 아이디어 왜 저만 자꾸 이거만 생각하나 봐.